오늘은요, 우리 이제 같이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순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순열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어렴풋이 했겠지만 조합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인간이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열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순열을 배웠던 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순열을 배우면서 우리가 일단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먼저 우리가 n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n팩토리얼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n명을 그치? 우리가 어떻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우리가 세우는 경우의 수, 그렇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n팩토리얼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을 해서, n팩토리얼이라는 친구는 n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뺀 녀석의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1이 될 때까지 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전체 1팩토리얼도 1이겠지만 그치, 한 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0팩토리얼, 즉 빵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즉 이것도 몇 가지로 봐야 된다? 한 가지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NPR이라는 녀석의 개념이었어요. NPR. 그래서 NPR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전체 n개 중에서, 그쵸? 우리가 r개를 뽑고, 맞아? n개 중에서 몇 개? r개를 우리가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뽑고 나서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요. 여러분들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NPR이라는 친구는 전체 n팩토리얼을 갖다가 n-r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n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뺀 녀석을 총 몇 개를, r개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곱해준 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곱할 수 있는 게 n-r+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npr이라는 요 친구가 바로 순열이라는 친구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순열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조합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조합을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한다고? 그냥 우리가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우리가 순열에서는 퍼뮤테이션이라는 p라는 기호를 썼는데 조합에서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컨비네이션 r개를 그냥 뽑기만 하겠다, 이거죠. 그 실제로 이 컨비네이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컨비네이션 피자가 맞고요. 실제로 컨비네이션 피자가 뭐야? 여러분들 먹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막 다 때려놓고 순서 상관없이, 그쵸? 막 버섯도 집어넣고 뭐 치즈도 집어넣고 토마토도 막 집어넣고 그냥 막 때려놓고 만드는 피자잖아.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 결국에는 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N개 중에서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우리를 알개를 우리가 뭐하자? 뽑는 것. 이게 바로 뭐다?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다란 얘기는 그냥 뽑고 나서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뽑고 나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경우는요,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 일렬로, 봐라, NPR은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지. 그리고 일렬로 세운 게 둘 다 이루어졌으니까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구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우리가 제거시켜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해져 있는 거를 제거시키려면 빼야 되는 건데, 곱해져 있는 거를 제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나눠줘서 제거를 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한 걸 제거하려면 뺄셈이지만, 그쵸? 곱한 걸 제거하려면 나눗셈이니까 여기에 뭘 해야 돼?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일렬로 세운 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 알개를 일렬로 세운 거를 어떻게 하자? 알팩토리알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뭐라고? n 콤비네이션 r. 지금부터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n개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n 콤비네이션 r이고 그때의 계산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퍼뮤테이션의 힘을 빌려서 npr을 구해놓고 알팩토리알로 나누자 이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공식으로 만들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n 퍼뮤테이션 r을 갖다가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의 분자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r팩토리알 분의 n-r팩토리알 분의 무슨 뭐가 되는 거야? n팩토리알이 되는데 어차피 얘를 우리가 이제 분모가 1인 부분분수야. 번분수를 이용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n-r팩토리알 곱하기 r팩토리알 분의 n팩토리알이 바로 뭐다? n콤비네이션 r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먼저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은 뒤에 r팩토리알로 나눠야 되는 것이며 그 n콤비네이션 r을 갖다가 우리는 n팩토리얼을 어떻게 한다고? n-r팩토리얼과 r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눈 게 바로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렬과 조합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예제를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예제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 우리가 다섯 명 중에서 우리가 반장 한 명, 그 다음에 부반장 한 명, 그 다음에 서기 한 명을 갖다가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를 하나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다섯 명 중에서 우리가 대표를 갖다가 세 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다섯 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한 명씩 뽑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퍼뮤테이션이라는 순열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섯 명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서 세 명을 뽑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5 퍼뮤테이션 3이라는 친구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반장 한 명을 뽑고 나서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반장 자리에 뽑힌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이 빠졌으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서기를 뽑는 경우는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이 한 명씩 뽑았으니까는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뽑은 반장과 두 번째 뽑힌 부반장에 서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고려해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고 나서 반장, 부반장, 서기 자리에 일렬로 세운 거다라고 우리는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격이 이런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퍼뮤테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중학교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뭘 해? 5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 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5명 중에 대표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먼저 순서를 고려해서 뽑았다 5P3을 갖다가 선택을 한 뒤에 그 녀석 여기 안에는 우리가 그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곱해져 있지. 그 곱해져 있는 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3팩토리알로 나누자 이거지.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조합. 5명 중에서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5P3을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전체 약분할 거 약분을 해주신다면 총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되는 거고 요때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60가지가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푸는 게 바로 뭐다? 순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래에서 푼 게 뭐가 된다? 조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조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열을 통해서 순열을 갖다가 순서가 고려되어 있는 거를 나누어서 우리가 조합을 계산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오늘 배우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쨌든 조합의 공식이 이렇게 팩토리아를 이용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게 조합에 대한 성질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에 대한 성질부터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성질이 어떤 거냐면은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알개를 그냥 뽑기만 한다. 이 경우는요. N개 중에서 우리가 N-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증명을 해볼 건데 먼저 주어진 위의 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그대로 N팩토리알을 N-R팩토리알과 그 다음에 R팩토리알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친구도 주어진 위의 공식에 R자리에 N-R을 넣는다면 n팩토리알은 우리가 얘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되겠니? r팩토리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팩토리알이니까 n-r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이 서로 동일하므로 결국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와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게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물론 이런 수식적인 증명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 강의실에 지금 현재 10명의 아이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제 보근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그쵸? 무슨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5명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거야. 그치? 식당에서. 그럼 여기 10명 중에서 그럼 보은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렇잖아. 항상 배고프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보은이랑 같이 갈 4명의 아이를 뽑아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지 보은이랑. 그게 바로 뭐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치? 뭐 빨리 뽑힌 친구를 선생님이 뭐 탕수육을 한 조각 더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10명 중에 보은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갈 4명을 갖다가 뽑아내는 경우나 그러면은 그 4명을 뽑았을 때 나머지 6명은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명 중에서 6명은 밥을 못 먹으러 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확통을 잘하려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0명 중에 내가 같이 갈 놈 4명을 뽑는다는 얘기나 10명 중에 같이 못 갈 놈 6명을 뽑는 경우나 뽑는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다 이거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같이 보근이랑 밥 먹을 4명을 뽑는 경우나 10명 중에서 보근이랑 같이 밥을 먹지 못할 6명을 뽑는 경우는 동일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콤비네이션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페르마의 선생님들하고 콤비네이션 관련된 연산들을 굉장히 많이 할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 콤비네이션 6을 연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식 콤비네이션 4를 연산하는 게 빠르겠죠. 왜 그럴까요? 식 콤비네이션 6을 연산한다면 10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몇 개를 곱해야 돼? 6개를 곱해야 돼. 맞아요. 6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몇 팩토리알로 나눠야 돼? 6 팩토리알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우리가 계산을 할 바에는 당연히 10개 중에서 내림차순으로 몇 개만 곱하고 4개만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팩토리알로 4 팩토리알로 나눠준 걸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이나 문제 풀이를 할 때 식 콤비네이션 6이 나온다면 얘를 식 콤비네이션 4 즉 상대적으로 구하기 편한 것을 선택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콤비네이션에 대한 첫 번째 성질이었어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콤비네이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콤비네이션의 성질은요. 뭐 사실은 요거예요. N개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뮤테이션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마치 0팩토리알 빵명을 일렬로 세우는 걸 우리가 한 가지로 보듯이 우리가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빵개를 뽑는다? 뽑지 않는 상황인 거 한 가지도 결국에는 뭐로 봐야 돼? 하나의 경우의 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N 콤비네이션 0도 N개 중에서 빵개를 뽑기만 하겠다는 건데 결론은 얘도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위의 퍼뮤테이션 공식을 이용을 한다면 그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아니면 여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볼까? 우리가 N 팩토리아를 그치?
N에서 0을 뺀 M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고 주어진 M 팩과 M 팩이 약분되고 0 팩은 1이니까 결국에는 N 콤비네이션 0도 몇 가지가 되더라? 한 가지가 되더라.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콤비네이션에 대한 성질이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거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공식을 많이 쓰이진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해야 돼서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얘를 이제 수식적인 증명보다는 선생님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N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뽑아내는 경우와 N개 중에서 R 플러스 1개를 뽑아내는 경우를 더하면 N 더하기 1개 중에서 R 더하기 1개를 더 뽑아내는 경우와 똑같다.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에 대한 우리가 세 번째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요. 이걸 물론 위에 있는 공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것도 학교 내신에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먼저 이걸 외우는 방법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강의실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3명의 걸그룹을 뽑겠다 이거야. 그 보근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박진영? 맞나? 맞는 JYP?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뭐 YG?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명 중에서, 그치? 걸그룹에 출연시킬 3명의 우리가 남학생들을 뽑아내겠다 이거야. 그쵸? 근데요. 우리가 확통을 잘하려면 아까 방금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좀 전에도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철수야, 얘들아. 철수. 그러면 그 10명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그 3명의 아이들, 걸그룹 뽑힌 3명의 아이들 중에는 철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철수가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쵸? 그래서 철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자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철수 아버지가, 그치? 밤에 선생님 집에 오는 거지. 똑똑. 아, 박보근 심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철수 아버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철수 아버님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조그만 봉투를 이렇게 딱 하나 주시더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야? 인사청탁. 맞아요. 인사청탁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떡해? 결백한 사람 아니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수,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다음날 어떡해? 9명 중에서. 철수 제끼고, 그치? 철수는 왜? 철수 우리 아이잖아. 응? 철수 뽑아야지. 나머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걸그룹을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이게 바로 뭐야? 아, 철수가 반드시 뽑혀 나오는 경우라고.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철수는 절대로 뽑힐 일이 없는 거지. 마치 내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철수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랑 막 예전에 뭐 6.25 전쟁 가갖고 막 싸워갖고선 서로 막 둘 다 막, 그치? 막 안 좋은 일로 끝나셨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철수 뽑겠어? 안 뽑겠어? 안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나머지 철수 절대 안 뽑는 경우는 9명 중에서 다른 아이들 3명을 걸그룹으로 뽑겠다. 그러니까는 마치 이런 거지. 어떤 하나의 아이, 그게 꼭 철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0이어도 좋고 그 다음에 개똥이어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어쨌든 그 한 명을 반드시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로 찢어낼 수 있더라. 결국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하면 결국엔 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가리라고 부릅시다. 대가리가 똑같은 두 개의 콤비네이션인데 꼬리가 몇 차이나? 1차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돼. 대가리가 똑같고 꼬리가 1차이나는 콤비네이션의 합은 대가리를 하나 어떻게 하고? 키우고 꼬리는 둘 중에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작은 거 큰 거.
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기억을 하시기를 위해서. 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대가리가 똑같고 꼬리가 1차이 나면 그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더했을 때는 대가리 하나 키우고 꼬리는 둘 중에 어떤 거? 아하, 큰 거.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쓰자.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조합에 대한 세 번째 성질입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처음 들어서 생소하겠지만 이항정리 단원에서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자주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우리가 뭐야? 세 가지의 성질을 배웠는데 조합에 대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와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산이 컨비네이션이 복잡하다면 그걸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연산하는 우리가 습관을 들이자. 두 번째, 항상 N개 중에서 0개를 뽑거나 빵명을 일렬로 세운다, 0명을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하던 하지 않던 그 경우의 수는 항상 한 가지로 바라보자.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대가리 똑같고 꼬랑지 1 차이 나는 컨비네이션 두 개를 더한다면 대가리 하나는 어떻게 하고? 키우고. 그치? 추가하고 꼬리는 둘 중에 어떻게 하자? 큰 거를 쓰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컨비네이션에 대한 세 가지 성질이었고요.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조합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요, N 콤비네이션 3이라는 친구가요 N-1 콤비네이션 2와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물론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요, 편안하게 우리가 퍼뮤테이션처럼 N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몇 개를 곱한다? 3개를 곱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몇 팩토리얼로, 얘는 퍼뮤테이션이지 순서가 고려돼 있어? 고려돼 있는 걸 제거해야 돼. 한마디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제거해야 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N-1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몇 개를 곱하자? 두 개를 곱하자. 그리고 나서 몇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N-1과 N-2, N-L과 N-2로 약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팩토리얼은요, 3 곱하기 2팩토리얼로 찢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2팩과 2팩을 약분했을 때 우리가 좌변은 3분의 n이 남을 것이고요, 우변은 1이 되어서 그때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우리가 아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풀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요, N-1 퍼뮤테이션 2가요, 그치, N-1 퍼뮤테이션 2에다가 우리가 4를 더한 녀석이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1이다라고 했을 때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자, 일단은 N-1 퍼뮤테이션 2는요, 당연히 N-1부터 시작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몇 개? 두 개를 곱한 뒤에 거기에다가 몇을 더했어? 4를 더한 얘기고요. 자, 요 친구가 중요한데 N 더하기 1 콤비네이션 N-1이라는 요 친구,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산을 하면 N 더하기 1을 N-1개를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첫 번째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N 더하기 1 콤비네이션 앞에서 뒤를 뺀 2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즉,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1부터 내림차순으로 몇 개를? 두 개를 곱하고 2팩토리알인 2로 나눈 게 되지 않겠냐. 맞아요. 자, 그럼 여기 2를 양변에다 곱하면요, 우리가 얘가 정계가 되면서 2n의 제곱 빼기 3n의 2배니까 빼기 6n 더하기 2 더하기 4인 16의 2배니까 12가 뭐가 된다? n제곱 더하기 n이 된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왼쪽에 이항을 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가 0이 됨으로써 우리가 n-3과 n-4의 곱이 0이 되어서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3 또는 4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문제의 풀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장판 봤죠? 그래서 도장판 받아서 여러분들 주로 뭐예요 이제? 그쵸, 수학책을 많이 사보겠죠?
그쵸? 진짜? 자보자고요. 그래서 도장을 모아서 받은 문화상품권으로요, 우리 이제 철수가 여섯 종류의 수학책 중에서요, 우리가 세 종류의 수학책을 갖다가 구입을 한대요. 그럼 전체 몇 종류? 여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권씩 세 종류를 뽑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섯 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를 뽑겠다? 세 개를 뽑겠다. 뽑기만 하겠다. 뭐 예를 갖다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르마 수학 교재, 그 다음에 뭐, 블랙 라벨, 그 다음에 자이 스토리, 이렇게 사나. 자이 스토리, 블랙 라벨, 페르마 사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6 콤비네이션 3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6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세 가지를 곱하고요. 우리가 3팩토리얼로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콤비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뒷 강의실이 이제 이 강의실인데, 이 강의실에 이제 열 사람이 모두 모여 앉아갖고요, 서로 우리가 악수를 한 번씩 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악수는 전체 몇 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야. 맞아요. 그럼 열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강의실에 열 명이 있어요. 영희, 철수, 바둑이,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2번, 3번, 7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악수를 하려면 일단 영희와 철수는 예를 들면 악수를 한번 하겠지. 그게 바로 뭐야? 두 명을 내가 뽑아낼 때마다 악수는 몇 번씩 하는 거야?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악수하는 횟수는 전체 10명 중에서 몇 명? 두 명을 뽑을 때마다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 콤비네이션 2가 바로 뭐다? 10 사람이 악수하는 횟수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마침 이 악수를 갖다가 대진, 싸움으로 바꿔보자. 그래요. 그건 좀 그렇고, 뭐, 리그전, 팔씨름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이 10명 중에서 리그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3번 문제도 나와 있지만은, 모두 한 번씩 싸워보는 거야. 근데 모두 한 번씩 싸워보는 거를, 우리는 악수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악수하는 거를 모두 한 번씩 싸워보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11사람이 서로 우리가 3강의실에서, 그치, 팔씨름, 아니, 그치, 팔씨름 이러면 안 되죠? 팔씨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리그전을 치루었을 때 총 경기의 수는 뭐가 된다? 11 콤비네이션. 2가 된다. 그럼 이건 계산할까요? 11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두 개를 곱하고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는 몇 가지? 55가지가 되는 거고요. 10 콤비네이션 2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데 10으로부터 내림차순 두 개 곱하고 2팩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가 된다? 45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의해서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같이 봅시다. 페르마 고등학교 남학생 5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6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PC방에서 많이 하죠? 전국 로비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리그 오브 메스. 그쵸? 오케이. 그래서 PC방에서 많이 하는 리그 오브 메스라는, 그치? 롬이라는 배틀에, ROM. 알고 있죠? 이 게임? 우리가 참가할 남자 대표를 2명을 뽑고, 여자 대표도 몇 명을 뽑겠대? 2명을 뽑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이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여자 6명 중에서도 몇 명을 뽑아야 된다? 2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기만 하는 거랑 여자 6명 중에 대표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 그냥 암산 좀 해볼까?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가지가 되고요. 이 친구는 6 곱하기 5 내림차순으로 2개 곱한 걸 2로 나눈 거니까 얼마가 돼요? 15가 되어서 전체 몇 가지가 된다? 150가지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통령이 5명이 있고요. 총리가 N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3명을 뽑는데요. 문제는 그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 하면은 경우의 수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옴에 따라서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분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직업이 서로 뽑고 났더니 같으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그 3명의 직업이 같을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총리로서 그 3명의 직업이 같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현재 몇 명이 있는 거야? 5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3명을 뽑았을 때 그 3명이 모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리는 N명이 있는데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지 3명의 직업이 모두 다 총리로 똑같겠죠. 그럼 이번에는 얘도 일이 끝났고 얘도 일이 끝났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몇 가지가 되더라 우리가? 66가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5 콤비네이션 3이라는 친구 암산 한번 해볼까?
5콤비네이션 3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니? 5콤비네이션 2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그거 여기 10가지 써있네. 그러니까는 10 더하기 N콤비네이션 3이 66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N콤비네이션 3이 66이 아닌 56인데 우리 이 N콤비네이션 3은 N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3개를 곱한 거를 어떻게 한 거야? 3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6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N 곱하기 N 더 N-1 곱하기 N-2의 값이 56 곱하기 6인데요. 우리 이런 거 3차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56을 갖다가 8 곱하기 7로 봅시다. 그리고 6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연속한 3개의 자연수가 8, 7, 6이 되어야 되므로 N의 값은 얼마가 될 수 있더라? 8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문제랑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되셨죠?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보시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예요. 미안, 3개의 숫자를 우리가 뽑는데 뽑은 3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문제 풀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주어진 상황을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개 중에 3개의 숫자를 뽑았는데 더한 게 짝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3개의 숫자들이 모두 다 어떤 경우가 있어? 짝수인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수인 경우가 있어서 세 개 모두 짝수가 뽑히면 세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어? 짝수 하나랑 홀수랑 홀수를 우리가 두 개를 뽑으면 되겠지. 맞아요. 짝수 두 개, 홀수 하나 뽑으면 홀수 되고요. 홀수 세 개 뽑아도 홀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두 가지만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의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1, 2, 3, 4, 5, 6, 7, 땡땡땡땡, 19, 20 이렇게 올 텐데 맞지?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홀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니? 10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짝수인 경우의 개수도 몇 개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10개가 되더라. 자, 그러니까 짝수를 우리가 3개를 뽑기 위해서는요, 전체 여기에 들어있는 10개의 짝수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뽑아내면 돼? 3개를 뽑아내면 되고요. 요 경우는 우리가 10개의 짝수 중에서 하나의 짝수를 뽑고 나머지 10개의 홀수 중에선 2개의 홀수를 뽑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합법칙과 곱법칙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를 모두 뽑아야 되니까는 곱하기가 돼야 되고요. 이때는 1이 끝났고 이때도 1이 끝났으니까 1번과 2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를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정답은 10콤비네이션 3 더하기 10콤비네이션 1 곱하기 10콤비네이션 2가 되는데 10콤비네이션 3은요 뭐 이제 이걸 암산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10, 9, 8 내림차순 3개를 3이 1로 나눈 거고 약분을 하고 약분을 하니까 120까지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10까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450가지가 되어서 전체 답은 몇 가지가 된다? 570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의 답이 몇이다? 57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끝. 5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물 1층에는 뭐가 있어요? 하이마트가 있죠. 자, 그래서 하이마트에서 이제 돈이 조금 많은 거야 우리 친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이마트에 애플과 그쵸 삼성 그 다음에 LG 이렇게 세 회사의 핸드폰을 갖다가 판매를 해요. 근데 애플은요 세 종류의 핸드폰을 판대요. 그쵸 뭐 12 미니 맥스 뭐 이런 걸 팔고요. 그 다음에 뭐 LG도 그치 갤럭시 A, B, C, D 그 다음에 LG도 다섯 종류의 뭔지 몰라요. LG는 어쨌든 다섯 종류의 핸드폰이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넘쳐나는 관계로 그쵸 위에 우리가 총 몇 개의 제품? 12개의 제품 중에서 세 가지의 핸드폰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구입할 때 조건이 있대요. 뭐예요? 우리가 LG 회사의 핸드폰이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돼야 된다? 포함될 수 있도록 구입해줘라 이런 얘기죠. 맞아요. LG 회사의 핸드폰이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게끔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일단 제가 여사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먼저 드릴 때 여사권이라는 거는 여집합의 열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반대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여사권을 많이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사권을 쓰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전교생이 만약에 니네 학교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0명이래. 맞아? 그럼 700명을 운동장에다 쫙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아이들을 우리가 몇 명인지 교육청에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응? 영철이 교장님, 교장님, 당신 학교 애들 스마트폰 몇 명 쓰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교육청에서. 그럼 너네가 교장 선생님이라면은 애들 700명을 세워놓고, 그치?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손들어, 이놈 새끼들아! 해갖고 그거를 세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걸 조사할까? 아니지. 교장 선생님이 바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야, 너네 여기서 혹시 스마트폰 안 쓰는 놈 몇 명이나 돼? 어디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조사해서 700명에다가 대고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그게 여사권이야.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여사권을 쓴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개수가 적었을 때 우리는 여사권을 써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LG 회사의 핸드폰을 적어도 한 개 선택하려면 한 개를 선택할 때가 있고 두 개를 선택할 때가 있고 세 개를 선택할 때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한 개 선택할 때, 두 개 선택할 때, 세 개 선택할 때를 모두 다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제 고등학생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학시험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아예 LG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빼내자 이거죠. 그럼 전체라는 게 뭐야? 일단은 LG, 삼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걸지 않는 거야. 제한을 걸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전체 몇 종류의 핸드폰이 있니? 12종류의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 종류의 핸드폰을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게 그냥 우리가 LG 회사의 핸드폰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2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세 개를 뽑는데, 우리가 LG 회사의 핸드폰이 적어도 하나니까 야, 이러지 말고 LG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그럼 LG를 아예 안 쓴다면 전체 핸드폰은 몇 종류가 있어? 7종류가 있고 그 7종류 중에서 몇 종류를? 3종류를 갖다가 골라내는 방법을 뺀다면 이 나머지 안에는 최소한 LG 핸드폰을 하나 이상은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요, 12, 11, 10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로? 3이 1로 나눈 거에서, 맞아? 7, 6, 5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로? 3이 1로 나눈 걸 구하자. 아, 약분하자. 약분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돼? 220 빼기 35가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185가지가 되나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된다? 185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6번 문제를 함께 또 풀어볼게요. 컴비네이션 어때요? 재미있나요? 자, 봅시다. 일단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총 몇 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뽑아서 몇 자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웃긴 건 뭐야? 3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5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포함되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죠. 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얘들아, 어떤 주어진 상황을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자꾸 너네가 연출해보는 게 훨씬 더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9까지 자연수 적어놓는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시간 뺏길 일 없어요. 오히려 이 문제가 뭔지 몰라서 이해를 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뺏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데 3은 절대로 포함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5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현재 3은 이제 있는 상황이야. 뽑힌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 3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얘 제외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7개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4개를 뽑아야 되는데 3이 반드시 뽑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7개 중에서 3개를 더 뽑아. 맞아? 그럼 7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게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면 이런 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7개 중에서 1, 2, 4를 뽑았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있는 3과 1, 2, 4라는 친구가 우리가 뒤죽박죽 섞일 때마다 새로운 자연수들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7 콤비네이션 3에다가 여기에 3, 1, 2, 4를 뒤죽박죽 섞어주는 몇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을 우리가 곱해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7, 6, 5, 그쵸? 3, 2, 1, 4 팩토리얼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24, 지울 거 지우고 얘는 얼마가 돼? 아하, 35 곱하기 얼마가 된다? 24가 되는구나.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니? 5 곱하기 24가 120이야? 그럼 120 곱하기 7 하게 되면은 840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840가지의 경우의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컴비네이션에 좀 자주 나오는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요 문제를 이제 선생님은 자동빵, 그쵸? 영어로 이제 뭐라 그래요? 오토브레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자고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한두 끝도 없이 편안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또 선생님이 좀 강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집합 X의 원소는 1, 2, 3, 4고요. 맞아요. 집합 Y의 원소는 1, 2, 3, 4, 5, 6인데요. 함수 F가 바로 뭐냐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X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죠? 요 Y의 값은 무슨 역을 이야기하는 거니 얘들아? 공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몰 x1과 x2가 모두 정의역의 원소일 때 우리가 x1과 x2 두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x2가 x1보다 크다면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런 함수의 개수 문제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원론을 갖다가 개론을 배웠을 때에도 많이 했던 건데 이런 함수의 개수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뭘 짜주는 게 좋아? 대응표를 짜주는 게 좋아. 그래서 x의 값이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값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 1, 2, 3, 4, 5, 6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X1과 X2가 있으면 만약에 2와 3이 있다면 3은 2보다 큰 값에 대응이 돼야 되고요. 2는요 1보다 큰 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로그나 정신을 갖고 해보잖아. 그러면 1이 1에 간다면 2는 2나 3이나 4나 5나 6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2가 3에 가면 3은 4에 가고 4는 5나 6에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개념을 갖다가 하나씩 다 세워준다면 너무 복잡하겠지. 근데 이제 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들어봐 봐봐. 어차피 뭐 이런 함수들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얘네들은 다 서로 같을 수는 없잖아. 분명히 대소관계의 비교들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곳에 가지 못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여기 몇 개 중에서 공역 6개 중에서 함수값이 될 놈 몇 개를 4개를 뽑아내는 게 끝입니다. 진짜예요. 뭐라고? 여기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만약에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를 뽑은 게 만약에 내가 2와 4와 5와 6을 뽑았다면 알아서 1이 2에 가야 되고요. 2가 4에 가야 되고 3이 5에 가야 되고 4가 6에 가야 돼. 자동으로 자동빵으로 한 개의 함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역 6개 중에서 그치 서로 다른 4개에 대응될 만한 함수의 값 4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뭐해? 뽑기만 한다면 알아서 작은 놈이 4개를 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놈으로 두 번째 2가 그 두 번째로 작은 놈으로 여기에 함수값 4는 여기 정의역 4는 우리가 뽑은 4개 중에 가장 큰 곳에 가야 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동빵 문제. 아하,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중복 조합이라던가 뭐 중복 순열이라던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원순열 다양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또 배울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선생님이 항상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야, 우리 너가 수능시험장에 가서 부등호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순서는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순서를 오히려 고려하지 않고 자동으로 진행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방목하듯이 풀어놔주는 게 바로 부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경우의 수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자동짬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7번 끝.
자,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배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개념을 좀 더 확정하여서 우리가 이제 10년 전 문제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4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평행사변형의 각변을 등분하여 얻은 도형인데요.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요 색칠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가 있냐 이거야. 그치? 얘네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진하게 그려놓은 요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원래 평행사변형은 요렇게 세로줄 몇 줄, 방금 했듯이 다섯 줄 중에 두 줄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선택해버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나오든지 간에 다른 말로 세로줄을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요 평행사변형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하얀색 평행사변형을 포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로줄 두 줄을 정할 때 여기 1번과 2번에서 하나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중에 하나를 정해서 얘를 포함하는 뭘 만들어야 된다? 세로줄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는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1번과 2번 두 개 중에 하나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고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 4, 5 세 개 중에 하나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아, 평행사변형의 세로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자, 좀만 참으세요. 지루하죠? 자, 그 다음 거.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세로줄도 마찬가지겠죠. 가로줄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친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가로줄이 기역, 니은 두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하나를 뽑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이 평사를 포함하는 세로줄 두 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얘도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얘도 일이 끝난 게 아니죠. 더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두 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럼 얘도 얼마야? 6이고 얘도 얼마야? 6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36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8번 끝. 자, 이제 우리가 9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개념이라 그러죠.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개념들. 그래서 소개념이 한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정도가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선의 개수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간격으로 세 개의 점이 나란히 이렇게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 이거지. 그치? 다 같은 간격으로 위아래가. 자, 그랬을 때 요 아홉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고 9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그럼 자, 이걸 만족하는 여기서 이 아홉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건데요. 얘는 일단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든 직선이라는 게 되기 위해선 두 개의 점을 연결할 때마다 하나의 직선이 탄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아홉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할 때마다, 즉 얘와 얘를 선택을 할 때마다 직선들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와 얘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직선이나 얘와 얘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직선이 서로 다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빼내야 돼? 여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직선일 뿐이니까 요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뿐만 아니라 일곱 줄, 여덟 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이 여덟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간 여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경우를 다 지워버렸지만 실제로 요거 하나는 우리가 직선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여덟 번을 뺐으니까 여덟 개의 지금 내가 그어놓은 직선은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8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뺑만큼 한 개씩은 메꿔주는 게 직선의 개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직선의 개수는 9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마다 직선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마다 실제로 다 중복이 되므로 그런 여덟 가지를 빼기는 뺐지만 하지만 실제로 한 개의 직선끼리는 한 개의 직선이라고는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여덟 개는 인정을 해주자. 이게 바로 뭐야? 직선의 백수, 직선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뺀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뺀 만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한 개씩은 인정해야 돼. 한 개씩은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삼각형의 개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개수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아홉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골라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결론이 뭐냐? 아홉 개 중에서 우리가 총 몇 개를? 세 개를 골라 잡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안 만들어지냐면 내가 이 라인들을 타고 세 개의 요 세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골라내면은 그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일직선이니까. 그런 직선들이 몇 줄이 있어? 여전히 여덟 줄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빼야 돼. 근데 문제는 직선은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낼 때마다 직선들이 다 중복이 돼서 뺀 다음에 한 개의 직선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개수만큼을 더해준 건데 삼각형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내면 삼각형은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뺀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절대로 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뺄 때 빼더라도 한 개씩은 메꾸는데 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메꾸지 않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걸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금 배운 우리가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를 개념으로 삼각형의 개수라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얻은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섯 개의 점이 있대요. 뭐 얘는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개끼리는 무조건 일직선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직선 위에 또 다른 점이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할까? 저 같은 경우는 정우각형을 하나 잡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다섯 개의 점은 어쨌든 간 절대로 일직선 위에 세 개 이상의 점이 올 수는 없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우리가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럼 얘는 되게 쉽지.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을 골라내는 게 그때마다 뭐가 만들어져? 서로 다른 직선들이 만들어지고 아까처럼 같은 간격이 아니기 일직선 상에 3개 이상의 점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5콤비네이션 2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도 서로 다른 삼각형도요.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삼각형들이 만들어지고요. 못 만들어질 삼각형은 없습니다. 왜? 일직선 상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형을 못 만들지만 어떻게 3개를 잡든지 간에 삼각형은 하나씩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10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어차피 5콤비네이션 3을 우리는 아까 처음에 5콤비네이션 얼마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자 습관을 들이자 2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아 그래서 답은 뭐다? 10의 10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뭐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 오각형에 정오각형? 아니 그냥 그래 오각형. 자, 이 오각형에 대각선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니?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N 곱하기 N-3이었어.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요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때요 여러분들 요 공식을 잘 살펴보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왜 10개야? 물론 10개 아닙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 두 개의 점을 뽑아내는 거야. 그럼 이 안에는요 우리가 대각선들도 있지만 변들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5콤비네이션 2는요 우리가 대각선의 개수 더하기 변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의 개수만 구하고 싶은 거야? 대각선의 개수만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빼면 돼? 오각형의 변의 개수 몇 개를? 5개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이게 바로 뭐다?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다. 실제로 여기다가 5 넣어보시면은요 5 곱하기 2를 2로 나눠서 5가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N각형의 대각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쟤랑 똑같아요. 만들다 보면 우리는 전체 N개 중에 두 개의 점을 골라낼 때마다 대각선뿐만 아니라 변의 개수가 다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N각형의 변은 몇 개가 있지요?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N각형은 N개가 있죠? 아, 이게 바로 뭐다? N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다. 그러면 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니? N을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두 개를 곱해서 2로 나눠주고 입핵으로 얘를 빼주는 거지. 그럼 요 친구는 2분의 2N이 되는 거네. 그럼 얘를 정리하면 2분의 N제곱 빼기 N 빼기 2N이니까 N제곱 빼기 3N이 되어서 N으로 묶어준다면 요 공식과 요 공식이 서로 어떻게 된다? 일치함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대각선에 구하는 공식을 공식으로 굳이 쓸 게 아니라 N개 중에 두 개의 우리가 점을 뽑아낼 때마다 N각형의 대각선과 변의 개수가 한꺼번에 나오고 거기서 변의 개수를 빼서 우리는 뭘 구하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자. 이게 바로 뭐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한 9문제 풀이하면서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시고 우리 학원 수업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얼른 힘을 내기를 바랄게요. 다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걸 이제 듣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선행으로서 듣던 아니면 내가 뭐 누락된 걸 듣던 우리 수학이라는 건 항상 늦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해서 조합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